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런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 원토니 버거스. 토니 버거? Yes. Everything. And this one. 우리는 토니 버거. 네, 나왔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런치. 햄버거지. 먹었다, 불맛은 제대로인데. 여태까지 먹은 햄버거 중에서 불맛이 제일 잘 살아있어요. 이게 햄버거가 원래 아시죠? 독일 이민자들이 갖고 들어온 햄버거 스테이크에서 시작된 거. 그걸 미국에 와서 이 햄버거 스테이크를 빵 사이에다 넣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햄버거의 기원이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박람회에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햄버거 스테이크를 빵 사이에 넣어서 팔았다는 썰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썰은 또 다른 박람회에서 빵 사이에다 미트볼을 끼워서 팔았을 때요. 그게 햄버거가 됐다는 썰이 있는데, 두 개의 공통점은 사람이 많고 빨리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야 되는 데서 시작했다는 거. 야, 뭔 햄버거가 육즙이 흘러서 먹기 힘들 정도가 됐죠. 이야,